자, 그럼 오늘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뭐 휴일을 쉬고 왔더니 안 좋은 이야기들이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현재는 뭐 중국과 미국의 경제지표의 발표에 따라서 뭐 지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동일한 지표인 소매 판매의 이슈입니다. 7월 소매 판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줬고,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까지도 좀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면서 경기의 급격한 위축 우려감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특히나 중국의 수출 지표도 좀 둔화됐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러한 좀 경기 둔화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. 특히나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붕괴, 헝다그룹에 이어서 지금 컨트리가든에 대한 붕괴 우려감들도 좀 지속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들이 한국 증시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로 인해서 최근에 좀 상승을 주도했던 중국 소비주들이 오늘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내놓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. 특히나 2차전지 종목들 역시 이제는 재차 하락 전환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의 하락세가 2.5%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현재 하락 개수가 1,300개가 넘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시장이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는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은 오히려 좀 쏠림 현상이 더욱더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거기에 더해서 또 아쉬운 점을 좀 본다라면 최근 그래도 바이오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그나마 좀 나은 모습들을 좀 보여왔었는데 오늘은 셀티온 서민방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바이오주 역시 좀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하지만 또 바이오주 종목 중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나름 좀 시세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청자님들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좀 관심 가져야 될 섹터를 본다라고 한다라면 바이오 쪽에 대한 흐름들은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테마주 쏠림 현상들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시장의 좀 반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내일 있을 FOMC 의사록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FOMC 의사록에서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좀 빌미로 좀 3거래일 동안 하락했던 시장이 좀 반전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우선 뭐 선물 쪽에서의 매도폭이 좀 큰 모습들이지만 오후장 들어서 프로그램 매매에서 비차익 순매수 자금은 매도폭을 좀 줄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우리가 내일 전후로 해서의 좀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해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 반등을 확인해야만 우리가 종목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뭐 쉽지 않은 시장 이어지고 있는데 마무리 잘 해보겠고요. 내일 또 좋은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